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충청권 유세를 지원하며 캐스팅보트 득표전에 나섰습니다. 대전 중구에서 사전투표 참여로 일정을 시작한 이 대표는 은흥정의 문화거리에서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4월 10일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대표는 이후 충북 옥천, 청주를 찾은 데 이어 충남 보령과 천안으로 이동해 충청권 표심을 호소했습니다.